빠방하이 까도까도 신기한 미국 문화. 오늘은 사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심슨네 집값부터 집에서 굳이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특이한 미국 문화 탑5 사탄 시작하겠습니다. 심슨 보면서 불편했던 점. 계속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거 신고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신발 신고 침대 위에서 뛰기도 하고요. 신발로 실컷 밟은 카펫 위에서 들어눕는 건 물론 거기서 간식까지 먹죠. 아니 운동화까진 이해하겠는데요. 리사는 버클 달린 구두, 마지는 심지어 하이힐을 신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보다가도 신발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 신경 쓰인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미국인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외부와 같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요.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것도 딱히 어색하지 않죠. 호텔 가면 있는 이불 있잖아요. 이건 베드스카프로 신발 신고 올라간 사람들이 발 올려놓으라고 둔 겁니다. 집에서 마지처럼 하이힐 신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씻고 나오더라도 다시 신발을 신거나 룸슈즈로 갈아 신는 게 일반적이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온돌 문화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바닥이 생각보다 엄청 작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항상 착용해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건 중세 유럽에서부터 이어져온 문화인데요. 외부에서 신발을 신고 생활하다 보니 실내에서 신는 신발도 패션화된 영향도 큽니다. 남녀 할 것 없이 구두를 신는 경우도 많고요. 맨발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크죠. 발을 보이더라도 맨발은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 하고요. 페디큐어라도 꼭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와 위생 개념이 다른 것도 한몫했는데요. 바닥은 원래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집바닥에도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요. 신발이나 밖에 흙먼지로 바닥이나 카펫이 더러워져도 매일 청소하지도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에 잘 앉지 않고 식탁, 소파, 의자, 침대에서 생활하는 게 국룰입니다. 또한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도 한몫했는데요. 마당이 딸린 집이 많은 특성상 집 생활권이 방이나 거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마당, 차고 등 반경이 내부로 넓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일이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하기 워낙 불편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더러운 게 많이 묻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닙니다. 때문에 생각보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고요. 미국도 코시국이 지난 후에 신발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요즘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벗어야 하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생상 벗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심슨에도 틈만 나오면 나오는 총기. 뭐 호머는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마지도, 바트도, 리사도, 심지어 매기까지 심심하면 총질이죠. 이렇게 총 전문점에서 쇼핑하는 에피소드도 심심하면 나오고요. 호머 컬렉션만 해도 이 정도라는. 정말 미국인들은 총기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많은 걸 다 어디서 사는 걸까요? 이거 보세요. 월마트에도 총기 코너가 있습니다. 와? 일반인 총기 1위에 빛나는 나라 미국. 총기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산되는 총기만 4억 정으로 1인당 1.2개 꼴인데요. 미등록된 총기까지 따지면 숫자는 훨씬 늘어날 거라고 하죠. 미국인이 전세계 인구의 4%인데 전세계 총기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총기를 구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일 것. 또한 중범죄, 가정범죄, 심신미약 등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얼마나 좋게요. 월마트에는 아예 총기 전용 코너가 따로 있고요. 총기 전문 매장도 길가다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중고나라에도 매물은 넘쳐납니다.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요. 총기도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요. 저렴한 신상품들은 20만원대 이하로 구할 수 있고요. 10만원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관총도 50만원대, 총알 가격은 50발에 만원꼴이죠. 이러니 호신을 명목으로 생일에 자식들에게 총을 선물로 해주는 건 흔하고요. 가족끼리 사격 연습도 많이 합니다. 이게 무려 어린용 소총이라는. 문제는 총기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연간 총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8만 명에 이르고요. 총기 난사 사건이 해마다 벌어진 게 현실이죠. 한집 건너면 직간접적으로 총기 사고를 경험했을 정도로 일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규제를 안 하는 것일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매번 총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슈화 되지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총기를 호신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은 미국, 경찰을 불러도 1시간 이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사람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농촌, 아니 LA만 해도 곰, 퓨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습격이 넘쳐난다는 것.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이제 와서 총기를 금지시켜봤자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으니 실효성도 없고요. 이런 것 보니 미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심슨이 매운맛인 이유. 워낙 풍자가 많고 폭력적인 장면도 많긴 하지만요, 19금 농담들이나 개그도 워낙 많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마지, 호머를 유혹하는 마지,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호머, 불륜, 심지어 동물이랑도 키스해 난리 났습니다. 뭐 이분들은 성인이라고 치지만요, 바트랑 리사도 틈만 나면 매운 장면을 연출하죠. 이런 장면? 이런 장면? 뭐? 의상도 이렇게 매운 의상이 디폴트일 정도로 심슨에서 매운 개그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심슨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카디비의 웹 바시바도 컬처 쇼크라는,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미국인들은 정말 개방적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넓어서 지역별, 인종별로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금욕으로 대표되는 청교도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개신교 비율이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인 것과 비교하면 체감되는 건 엄청납니다. 개신교가 미국 문화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이죠. 때문에 보수적인 집안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보수적입니다. 이런 개신교 중산층 스테레오타입이 레드 플랜더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락 음악조차 불경하다고 할 정도이고요, 그 아들에게 해리포터를 읽어주면서 마법을 쓴 죄로 지옥으로 끌려갔다고 책을 태워버렸죠. 레드가 과하긴 하지만요, 실상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통금도 빡세고요, 의상 하나하나 통제하는 경우도 많죠. 성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만 30세 이하의 못쏠 비율이 23%, 서구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특히 고학력자인 하버드 대학생 중 40%는 성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도 나왔다는. 아니 그런데 웹 같은 음악은 어떻게 빌보드 차트는 1위를 하나요? 사실 웹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악마의 음악이다, 귀를 씻어버리고 싶다, 불호 반응도 엄청났죠. 막상 카디비도 자기 딸한테는 노래를 안 들려주니까요. 심슨 같은 19금 개그, 외설적인 노래가 인기인 이유는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가 최우선 가치라 남 취향에는 가타부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서양 기준, 우리나라보다는 개방적이죠. 그래도 맨날 파티하고 문란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네, 미국에서의 최우선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미 개인으로 귀속된 총기를 함부로 뺏을 수도 없고요, 이를 위한 법령을 제정한다 해도 들을 리 없죠. 또한 일탈을 좋아하는 건 역시 그 사람의 자유일 뿐 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이 자유를 향한 투쟁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나아가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자유의 여신상. 워낙 대표적인 상징이라 그런지 이렇게도 망가지고 이렇게 부서지고 샌드백에 가까워졌죠. 너무 많이 나와서 내적 친밀감 뿜뿜한 자유의 여신상, 원래 구리색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자유의 여신상에는 다른 재미있는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해준 겁니다. 독립전쟁은 지금의 미국을 탄생시킨 전쟁으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의 횡포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8년간의 전쟁을 통해 나라를 되찾은 혁명이죠. 이때 동맹국으로 큰 도움을 준 게 프랑스인데요, 우정의 선물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주고받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높이가 93m, 무게는 무려 200톤에 이르는 자유의 여신상, 다 만들기는 했는데 배송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분해, 350조각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배송을 했죠. 하필 그 시기는 뉴욕의 재정이 최악이었을 상황, 조립하는 데 쓸 돈이 없다면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애물단지처럼 1년간 방치됐던 자유의 여신상, 퓰리처상으로도 유명한 언론인 퓰리처가 모금운동을 하여 조립자금을 마련하고 가까스로 완공됐 죠. 자유의 여신상은 온갖 상징으로 가득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모체 자체는 자유의 여신으로 불리는 리베르타스를 모티브로 했고요, 왕관의 7개의 뿔은 자유와 평등이 지구의 7개 대륙으로 햇빛처럼 퍼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왼손에 든 이 책은 독립선언서를 의미하며 책 제목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로마 숫자로 적혀있죠. 왼발로 밟고 있는 쇠사슬은 독립을 의미, 횃불은 자유로 세계를 비추는 걸 의미하죠. 초반의 16년간은 말 그대로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불이 그다지 밝지 않고 민원이 많아 꺼버렸지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상 전체가 동전 색깔에 가까운 구리색이었는데요, 산화되면서 지금의 푸른색을 지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자유의 여신상, 그대로 방치될 뻔했다니 놀랍네요.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운 점, 우선 정원 딸린 2층, 심심하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하고 댕댕이랑 뛰어노는 이 모습, 심슨뿐만 아니라 미국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꿈의 집들이죠. 애니와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은 단독 주택 비율이 무려 90%에 달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집 평균 평수도 넓고요, 개인주의, 가족적인 미국의 특성상 단독 주택에 대한 로망과 함께 발달해왔죠. 놀라운 점은 자가 비율도 꽤 높다는 건데요, 전체 주거 형태 중 자가 비율이 60%가 넘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높은 수준이고요. 최근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자기 주택을 갖고 싶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일까? 뭐 지역별로 워낙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의 몇 배는 된다는 것. 샌프란시스코의 잘 사는 동네는 평균 집값이 130억 정도 되고요. 집값 상위 10개 도시의 평균 집값도 40억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가 평균 15억이니 말 다했죠. 호머 심슨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웬만한 교외에 단독주택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 이상입니다. 가상의 도시 스프링필드는 승용차로 뉴욕을 다녀올 수 있고 바다에 인접해 있고요. 남북전쟁 당시 동부군이 주둔했다고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미국 동부쪽 뉴욕주나 코네티컷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심슨네 집은 최소 6억에서 10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 이외에도 월세 등 미국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풀썰이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 깊게 파보겠습니다. 역시나 신기하고 재밌는 미국 문화. 다음 영상에서는 호머의 직업과 일루미나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까지 빠이빠이. 바트 심슨.